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영어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굿모닝밖에 모르니까. 군화에다고. 세계 공통어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저 아줌마 뭐가 맨날 굿모닝이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가끔 해보세요. 그냥. 아침 인사를 일하시는 데 나가서 혹시라도 모닝 했을 때랑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랑 조금 그 기분이 좀 달라져요. 간편하면서도 굿모닝 하면 좀더 밝아졌다는 느낌?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물이 남아버렸네. 자, 여기다 붓고. 제가 어제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하고 드라이브를 했어요. 아, 어디 갈까? 혹시 코스모스가 있을까? 코스모스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코스모스를 찾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뭐, 김포 가까이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본 거죠. 그랬더니 없어요. 무슨 폭우에 갔더니. 뭐, 하나도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정말.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 길에 가다가 우연히 그 제가 어제 영상 잠깐 올린 거에 정말 거기에만 초담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큰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어요. 근데 길을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를 저쪽에다 세우고 저만 이제 살살 걸어가 가지고 제가 찍어 왔어요. 코스모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왜 예전에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차 양옆에 그냥 흐드러진 게 코스모스였었잖아요. 근데 태풍 때문에 없어졌다네요. 어제 그거 찍고 와가지고 뉴스를 보는데, 태풍의 그 영향권 때문에, 태풍 때문에 코스모스가, 지금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어쩐지. 근데 왜 외래종인 그 홍화인지 황화인지 하여튼, 홍화 코스모스? 그 노랗고 주황색이고 막 빨갛고 막 이런 코스모스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 그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왜 들여왔을까요? 그 우리나라 건가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 별로 안 이쁜 거 같은데. 우리나라 코스모스 핑크 어제 보니까 하얀색 코스모스도 있던데요. 거기 보니까 흰 코스모스, 옅은 핑크, 조금 짙은 핑크. 그래가지고 이렇게 흐드러져 있는 걸 보니까, 어머, 너무 이쁜 거예요, 코스모스가. 가을이면 볼수 있는 꽃이잖아요, 그 꽃이. 제가 좋아하는 꽃이, 그러니까, 소국하고, 소국, 백합. 백합. 장미는 개인적으로 좀안 좋아해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장미는, 좀 개인적으로, 뭐라 그럴까? 컵을 가져왔어요. 향도 별로 안 좋아요. 장미 향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백합은 향이 좋잖아요. 그래서 백합 꽃도 예쁘고, 백합 좋아하고, 옛날에는 안개꽃도 참 좋아했는데, 안개꽃이 별로 그거가 안 좋다고 그러더군요. 꽃말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집에다 둬도 또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는. 아, 꽃은 화사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백합도 병실에다 두면 안 좋다고 그러죠. 왜? 향이 너무 짙어서. 그러니까는 요새 꽃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옛날 꽃밖에 모르는데 요새는 뭐 이름도 못 대요. 꽃이 진짜 생화가 조화같이 생겼죠? 네, 너무. 그래서 어제는 코스모스를 찾아서 갔다가 또 카페 시차가 가깝길래 거기도 가서 또그 유명한 재판님도 만나서 또 사진 한거 찍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초코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왔답니다. 드라이브를 했답니다. 어제 남편과. 네. 처음이에요. 드라이브. 가을 드라이브. 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시간 나시면 드라이브 한번 해보세요. 코스모스를 찾아서. 코스모스 아직 없어요, 근데. 다른 곳을 찾아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